실전사회 36번이요? 내용이 어려워요, 36번이요. 자원 배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세대 내 자원 배분과 세대 간의 자원 배분,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죠. 주어진 문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일단 세대 내의 자원 배분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요. 자, 세대 내의 자원 배분에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반드시 경쟁자가 돼야 돼요. 근데 미래 세대는 cannot participate 참여할 수가 없잖아. 오늘날의 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뭐 당연한 얘기지. 자, 일단 세대 내에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요, 경쟁을 해야 돼. 자,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 세대는요, 당연히 오늘날 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대 내에서는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 경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미래 세대는 오늘날의 시장에 참여할 수 없어요. 라고 시작을 했고요. 자, A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나라는 역접 포인트가 나오죠. 자, 기록은 보여줘요. 낮은 수준의 재활용을 보여주고요. 상당한 수요의 증가를 보여준대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친 부분에서는 그 수요의 증가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정말로 이 정도로 수요가 증가했어요라는 거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엔지 그 다음에 상당하게 감소했어요. 실질적으로 가격은 감소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A랑 관련은 없는 것 같아. 그치? 주어진 문장이랑 얘는 거리가 먼것 같아. 왜냐면, 그러나 라고 한 다음에 역접 포인트가 들어갔고요. 재활용은 수준이 낮아요. 그 다음에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에서 경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미래 세대는 참여하지 못해요. 라고 얘기한 거랑은 굉장히 내용상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어진 문장과는 거리가 있고요. A 문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재활용, 그 다음에 수요, 가격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A 문장은 역접되는 포인트 없기 때문에 A 문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앞에서는 재활용을 많이 해요. 뭐 수요가 줄었어요. 가격이 높아요. 이런 반대된 얘기가 들어가야지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따라서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뭔가 결론 지어주는 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겠죠. 자, 만약에 광물 자원이요, or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재활용된다면요. And 그 다음에 had no negative internal analogy,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없다면요. 관련된 with their production, 그들의 생산과 소비, 에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없다면요. Market allocation 시장 분배는요. Could be both intra-general only efficient. 그 뭐냐. 외부 그 세대 간 효율적이고 세대 내에서도 굉장히 공정성을 가지고 있을 거래요. 그래서 the more efficient the recycling process, 그 재활용 과정도 더 효율적일 거고요. The lower the marginal user cost, 뭐할 거래? 사용자의 비용도 더 수익이 날 거고요. And the less the theoretically efficient price, 더뭐할 거야? 그 비용상의 그 가격도 더 절감할 수 있을 거래요. Would need to rise over time.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필요한 그 비용상의 절감 효과도 더 증가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해서 뭔가 계속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 B에서는 계속 뭐라 그랬어요? 어떤 광물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재활용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외부상의 부정적인 효과가 없었을 때요. 그들의 생산과 소비할 때 어떤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없었을 때요.
마켓의 분배가 세대 간에 더 효과가 있을 거고, 효율적일 거고, 그 다음에 그 미래 세대, 세대 내에서도 효과가 있을 거고, 세대 간에서도 공정할 거야. 그리고 더 리사이클링 프로세스도 효율적일 거고요. 사용자의 비용도 수익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도 더 낮아질 거고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죠. 됐어요? 그럼 비를 얘기하면 어때요? 재활용이 잘 됐을 경우,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없을 경우, 그러면은 효율적이야. 그 다음에 재활용 과정도 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비용도 더 올라갈 거고. 뭐 계속해서 이런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따라서 광물자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비도 어때요? 갑자기, 따라서 광물자원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약간 애매한 포인트가 있죠. 주어진 글 다음에 따라서 광물자원이라고 가기에는 갑자기 광물자원이 왜 나와? 라고 할 포인트가 없어요. 주어진 글 다음에. 그치?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글 다음에 갑자기 B로 가기도 살짝 애매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본다면 갑자기?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주어진 글 다음에 B로 가기도 애매하고요. C를 쓱 보면은 뭐가 보여? 세대 간의 라이벌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항상 꼬리 잡기 한다고 생각하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여기에 세대 간이, 경쟁이, 이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내용상 잘 연결되는 부분은 주어진 글 다음에 C겠죠. 그래서 C로 제일 먼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 갑자기 재활용이 그러나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A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 그랬어? 근데 재활용이 잘 되면은, 그러나 재활용이 안 되면은 이런 얘기가 들어가고 나서 A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C에서 요 얘기 먼저 받아주고, A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나서 B로 가서, 근데 만약에 광물 자원에 대한 재활용이 잘 된다면, 에 대한 얘기 B로 먼저 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B, 근데 그 기록은 재활용이 잘안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라고 해서 A로 받아주는 게잘 연결되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C, B, A 이 순서로 가는 게 사실은 잘 맞았었죠. 그래서 C를 슬쩍 보면은 C 밑부분에 어떤 얘기 들어가요? Mineral Resources는 이라고 해서 광물자원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포인트였죠. 그래서 순서가 C, B, A 이렇게 가는 게 맞았어요.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어. 근데 우린 지금 내용을 이해하려는 포인트가 아니었고, 순서를 잡으려는 포인트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A, B를 먼저 읽고 나면은 이해 안 가는 갑자기 라는 포인트가 나왔을 거야. 그러면은 순서 잡는 거는 아, C, B, A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오답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오답을 해왔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갔으면 되겠죠.